안녕하세요. 닥터 오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없어도 목주름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인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목주름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주름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목주름은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 가로주름입니다. 20, 30대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가로로 깊게 패어있는 형태의 가로 목주름의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이나 평소 높은 베개 사용, 잘못된 자세와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분들에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주름입니다. 이러한 가로 목주름은 사실 주름이라기보다는 손금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라인의 일종으로 그 라인이 더 깊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목 가로주름을 위한 베스트 시술은 목주름 필러 시술입니다. 그러나 히알루론산 필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콜라겐 생성 필러인 울트라콜이나 레니스나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러 시술과 함께 슈링크 리프팅, 프락셀 레이저 등의 시술을 목에 병행해서 받으시면 효과적으로 목 가로주름을 관리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에 의해 발생되는 목 세로주름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 세로주름입니다. 50, 60대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자글자글한 세로형 목주름은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져 턱살과 목 피부가 늘어져서 생기게 됩니다. 자글자글해져 있는 세로 목주름은 콜라겐과 같은 탄력 섬유들이 많이 부족하고 종이처럼 얇아져 있는 상태의 피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탄력을 생성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탄력 치료의 경우 스마스층부터 피부 진피와 표피까지 모두 탄력을 생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스마스층을 리프팅시키기 위해서는 슈링크, 텐세라,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을 기본적으로 시술해주고 진피와 표피에 적절한 열 자극을 주어 콜라겐 생성 촉진과 리프팅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퓸페이스와 같은 고주파 리프팅 시술이 권장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프팅 시술들은 대부분 열감이 강해서 안 그래도 건조한 피부를 일시적으로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세로주름에 효과적인 주사를 추천드리면 유주란 힐러 물광주사와 주베룩 주사, 울트라콜 100 등의 콜라겐 생성 스킨 부스터 주사를 믹스해서 받으시면 좋습니다. 잔주름과 탄력의 효과가 좋아서 자글자글한 목주름에 정말 효과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세로주름에 빠른 효과를 보여야 할 때는 목 스킨 보톡스 시술과 턱선 리프팅 보톡스를 같이 시술 받으시면 일시적으로 목주름이 팽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주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습과 콜라겐 생성 촉진 관리를 위한 시술을 미리미리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에 프락셀이나 인트라셀 시술을 받을 때 목도 함께 받아서 미리 주름을 예방해주고 유주란 힐러와 같은 스킨 부스터 주사 시술을 받을 때 용량을 조금 더 추가해서 목까지 같이 시술 받으시면 효과적으로 목주름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가벼운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를 세 달 간격으로 꾸준히 받는 것도 목주름 치료를 늦출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아무래도 얼굴이 더 신경 쓰이고 보이는 부위다 보니까 얼굴 위주로 시술을 했었는데요. 40대가 넘어서부터는 아무래도 목도 신경 쓰이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목도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오늘 설명드린 목주름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상 닥터 오드리였습니다. 안녕.